세 번째 소식은 바로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조금 전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회장직에서 사퇴 발표했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품질 보증 10년에서 30년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자리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물러났습니다. 오늘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6일 만에 콘크리트 부설 작업을 뚝딱뚝딱 2주 걸려야 될 것을 6일 만에 진행했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주에서 두 건의 사고로 인해 붕괴 직전 일부 층에서 콘크리트 얼어붙은 현상도 발견됐고 201동 작업일지 내용을 보면 21일 동안 4개 층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5.2일에 한 개 층씩. 뭐가 이렇게 급해서 빨리빨리 했어요. 2주 걸리는 양생 작업을 6일에서 10일 만에 완료했다. 시공사 측에 18일 동안 양생을 했다는 해명과 배치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부실공사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임 대변인님, 네. 정몽규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까지 결국 이어졌군요. 정 회장 개인의 사퇴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단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사망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알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공사라는 과정에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또 지금 대한민국 전국 도처에서도 이런 일들이 같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겠죠. 노동 현장에 대한 산재가 없도록 안전을 지키는 일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 정부 당국이 제 역할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앞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제가 소개하면서 박원순 시절의 부시장, 정무부시장을 소개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행정 1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사실관계 바로 잡겠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